국민 본부장님께서 네, 받아주시기 바라는 본부장님 함께 기념사진 촬영하고 있습니다. 10월의 첫째 날이 오늘 시작이 됐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. 그 또 우리 어문길 문광부의 이제 과장님하고 사무관들 다 오셨는데 감사드리고요. 이렇게 뜻깊은 이 행사에 같이 함께 정말 기쁘고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. 저희 그 7박 8일 동안 아마 이 행사가 진행이 될 텐데요. 이 그 DMZ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1950년도에 전쟁이 발발을 해서 3년 1개월 동안 약 60일 정도가 DMZ에서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 중에서 저희가 당시에 그 인구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남북한 합쳐서 3천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약 7분의 1이 사망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남북한 군인들 계산해보면 약 10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요. 그리고 100만 명, 112만 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습니다. 그래서 거의 200만 명 이상이 참혹한 그런 그 현장에서 고통을 당했던 그런 어려운 시기였었고요. 게다가 또 유엔군 같은 경우도 지금 약 17개국 정도가 21개국 중에서 이제 17개국 정도가 참여를 해서 약 15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고 해요. 중국군 같은 경우도 한 15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참혹한 21세기에 전쟁이 있었던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굉장히 우리로서는 어려운 시기였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또 다른 또 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70년 동안 아주 잘 보존된 지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도 보면 DMZ 안에 약 100만 개 정도 이상의 그 지뢰가 지금 묻혀 있다고 합니다. 이 지뢰를 지금 아마 올해 이번 달부터 아마 그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. 그런 의미에서 보면 DMZ은 그야말로 전쟁 박물관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주 소중한 문화 자산이 있는 그런 곳이다 생각을 합니다. 더더군다나 이 DMZ 안에는 또 그만큼 때묻지 않은 자연이 또 숨겨져 있습니다. 임진강이라든지 한탄강 유역에 주상절리가 또 있고요. 또 그 사양노루라든지 수달 이러한 멸종위기 1, 2급에 속하는 그런 그 생물, 동식물들이 약 6천 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.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주 소중한 문화 자산이자 그리고 생명의 보고가 바로 DMZ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아무쪼록 이번 행사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. 특히나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저희가 평화 분위기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이 DMZ이 앞으로는 평화와 공존의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아무튼 여기 계신 예술가 분들 같이 좋은 공감, 영감을 얻으시고 그런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 전 세계에 있는 특히 대한민국에 있는 분들이 좋은 작품으로 같이 그런 느낌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많이 해주시고요.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긴 여정입니다. 긴 여정인 만큼 건강 항상 주의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7일 뒤에, 8일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